이번에는 원희룡 전 의원이죠. 지금 의원이죠. 하? 네? 아무튼 그분이 이제 뭐 한동훈 이분한테 이제 본인 때문에 총선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당시 뭐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너가 사과를 못하게 하지 않았냐, 너 읽고 씹었지 않냐 문자 이걸로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사과를 했으면 이겼을까요? 원희룡 씨 얘기처럼. 그러니까 지부터 되지도 않는 이재명 대표한테 덤볐다가 까여놓고 혹여라도 뭐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나서 그 얘기를 해야지. 그잖아. 아니 쉬운 말로 물론 나라님들 그에 따른 영부인까지 국힘의 여당 소속이니 뭐 그쪽이니까 당연히 뭐 그쪽에서 말 나오는 거 그런 거 사과했으면 여론이 뭐 좋아졌겠다. 그게 말이야 말씀이야. 그냥 그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할 거 다 해봤어. 과분하게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자꾸 떠들고 짓지 말고 그냥 이제 여가 생활이나 하셨으면 좋겠어. 양평 땅 그거나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먹고 살만한 사람이 이제는 이게 원희룡,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우리 무당들이 소위 얘기하는 신자진이나 해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이렇게 삼합인데. 여기 쥐띠하고 용띠들이야 잘 뭉칠 수밖에 없어. 근데 한동훈이는 소띠야 잘 뭉치지 않아. 그러니까 3대1로 한동훈이를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거겠지. 그리고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지조가 없는 사람이야. 그건 나중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나 적어갖고 왔어요. 아무튼 대단한 소리를 하는 거지. 한동훈이 했으니 그만큼이었지. 원희룡이 했다? 거의 완전 몰표했을 거라는 폭망이다. 거.